중요한 것은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. 이렇게 자세를 중심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가슴이나 삼두에 힘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 포인트는 뭐냐면 머즐맨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삼두 운동이 될 수도 있는 딥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슴은 사실 우리 이렇게 아랫가슴을 예쁘게 만들면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삼두 같은 경우도 관절을 두 개 쓸 수 있는 다중관절 운동을 통해서 삼두의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는데요. 딥스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자세를 잡는지 그리고 느낌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가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삼두 운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무게중심인데요. 옆에서 보여드리면 발을 이렇게 쥐었을 때 내 몸이 팔과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게 되죠. 가슴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는 중심을 엉덩이를 뒤로 빼줍니다. 그렇게 해서 이 팔이 옆에서 봤을 때 내 몸보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리가 말려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엉덩이를 쭉 빼주시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가주면 가슴이 신전이 됩니다. 가슴을 신전시키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찍어주시면 가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몸에서 팔이 앞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려면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.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삼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중심이 그대로 있으셔야 돼요. 이렇게 엉덩이 빠지는 게 아니라 팔이 내 몸의 그대로 옆에 있게 이렇게 되면 내려갈 때 팔이 내 몸의 뒤로 빠지게 됩니다. 팔을 뒤로 쭉 뺐다가 그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. 중심은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중심을 그대로 두고 팔꿈치만 이렇게 뒤로 뺐다가 그대로 밀어주시면 삼두 운동이 됩니다. 이것도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가슴 운동이 되고 삼두 운동이 될 수 있는데요.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. 이렇게 자세를 중심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가슴이나 삼두에 힘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 포인트는 뭐냐면 내 몸이 딥스는 중심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갑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돼요. 그래서 내가 중심을 이렇게 잡든 이런 식으로 승모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견갑을 자연스럽게 고정을 해놓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내가 힘을 줄 필요는 없지만 견갑을 고정을 해놓고 어깨 고정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얘를 쭉 받아주는 느낌. 견갑이 딸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가슴을 받아주고 밀어주는데 가슴 운동을 할 때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내 가슴이 기시점에서 정시점으로 쭉 가슴이 늘어났다가 늘어난 걸 느끼고 그 상태에서 밀어서 수축. 예,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가장 문제가 내려갔다 올랐다 굉장히 빠르게 반복을 많이 하세요.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.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느낌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늘어난 걸 느끼고 그 다음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꾹 밀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한 다음에 빠르게 하면 그 뒤에는 느낌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삼두 역시 마찬가지 중심을 가운데로 두고 접었다 폈다가 아니라 어깨에 견갑을 고정하여 놓은 채로 팔꿈치를 싹 접어주시는 거예요. 그럼 삼두에 신전되는 걸 느끼면서 스탑. 그리고 삼두 힘을 꾹 준 채로 바닥을 꾹 밀어주시는 거예요. 내가 내려갔다 올랐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급하게 하면 할수록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견갑의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었다가 멈추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펴주는 식으로. 그래서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포인트가 바뀔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부위에 집중을 하고 운동을 하는지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고 딥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슴이랑 삼두 운동을 두 가지 묶어서 할 때 가슴 운동할 때 딥스하고 삼두 운동할 때 딥스를 또 하기도 합니다. 이 포인트에 맞춰서 중심을 잡고 느낌을 찾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하더라도 완전 다른 운동이 돼버려요.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아주 예쁜 아랫가슴, 저는 좀 지금 과하긴 하지만 예쁜 아랫가슴과 큰 삼두를 얻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